안녕하세요. 컴스트전입니다. 오랫동안 쓸 일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대요.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전원을 켜봤는데 이렇게 전원이 안 들어온대요. 그런데 저희가 출장 갔을 때는 전원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화면에 안 나오고 제조사 로고에서 멈춰 있어요. 완전히 증상이 틀리죠. 그래서 키보드의 넘버락 버튼을 한번 조작을 해봤는데 역시나 안 되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 접촉불량이 있다는 거예요. 1차적으로 전원을 끈 다음에 내부에 있는 부품을 먼저 조치를 해봤고요. 먼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이상이 없었고요.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에 테스터를 연결해봤는데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었어요. 이렇게 되면 이제 해볼 방법은 클리닝밖에 없어요. 메인보드에서 CPU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을 다 분해를 했고요. 내부가 좀 복잡하죠. 케이블 정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. 메모리와 그래픽 카드를 이런 식으로 클리닝을 진행을 했어요. 그리고 다시 조립을 해야겠죠. 그랬더니 이렇게 윈도우 부팅까지 잘 되더라고요. 기존에 뭐 파일이나 이런 건 손상이 전혀 없었어요. 모든 프로그램이 잘 실행이 됐고요. 이렇게 인터넷 연결도 잘 됐고요. 새 컴퓨터를 개봉하기 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어요. 그런데 사용하다가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저도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겠어요.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고요.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